안녕하세요, 펭귄들. 김팽입니다. 오늘은 마몽드에서 신상으로 나온 스키즈립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전 색상이 있는데 다섯 가지만 이제 베스트로 나온 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제가 여력이 안 돼서 다섯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섯 개를 들고 왔는데 일단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짜잔! 제품은 마몽드 크리미 틴트 스키즈립이에요. 9g이고요. 11,000원입니다, 가격은. 생긴 거 보시면은 되게 펜같이 생겼죠? 딱 뽑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말캉말캉해요. 튜브 형식이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렇게 짜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제형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해요. 그냥 립스틱을 녹여서 만든 느낌이고 뭔가 수분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발림성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발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촉촉해요. 이게 되게 장미향이 나요. 나는 좀 뭐랄까 그냥 크리미한 그런 크레용 같은 약간 그 립스틱 같은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 냄새 나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색깔 보시면은 색상이 다섯 가지로 제가 구성해서 왔는데 뭐뭐가 있냐면 레드벨벳, 이거는 원체 유명한 거 아시죠? 벨벳 제품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게 스키즈로도 나왔네요. 그리고 10호 레트로 로즈, 그리고 7호 베러덴 코랄, 8호 걸리 로즈, 3호 시크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색상을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고! 색상을 보시면 3호 시크레드는 핑크기가 도는 레드예요. 7호 베러덴 코랄은 쨍한 느낌이 도는 코랄 색상입니다. 걸리로즈는 비비드한 핑크코랄 색상이에요. 9호 레드벨벳은 톤 다운된 소프트 레드, 차분한 말린 장미 색상이에요. 10호 레트로 로즈는 벽돌빛 레드, 칠리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착색력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착색이 잘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딱 느낀 점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튜브 형식의 팁이고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짜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 바르고 나서 이런 티슈 같은 걸 이렇게 닦아서 쓸 수 있어서 되게 위생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위생적인 반면에 얘가 여기가 좀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입술을 바를 때 풀립은 좀 불가능해요. 풀립 바를 때 되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풀립을 하실 때는 립브러쉬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되게 일단 촉촉해가지고 각질이 올라온 입술에도 무리 없이 바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라데이션 할 때 되게 그냥 막 발라도 그라데이션이 잘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일단 컬러를 정말 잘 뽑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는 어떤 립이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요, 3호 시크레드 지금 바르고 있는 색상이거든요. 요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팽의 마몽드 신상 스키즈립 리뷰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테스팅해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만족했거든요. 자,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아, 그리고 이쪽도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들 꼭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럼 진짜 빠이!